농정회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였으나 현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동두천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시 면적의 42.5%를 주한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담내해왔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의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평균 3,000억에 이릅니다. 또한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현령가치가 큰 갱시 및 고비어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과 빠른 반환 절차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없이 생색내기 발표만 이어져 주민들의 서름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공유지로 내어주며 희생을 감수했던 동두천에는 겨우 3천억의 조금 넣어둔 수준밖에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올해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용산공원에는 토지비 10조, 조성비 1조 5천억 등 천문학적 지원을 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70여 년의 세월을 참고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온 동두천시의 합당한 처사입니다. 반환 및 개발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시간 동안 동두천시 재정의 여건은 나날이 열악해지면서 추후 자체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주한미군 급감 및 상권 붕괴로 지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도 모자라 언제까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야 합니까? 이런 아픈 현실이 동두천 시의 잘못입니까? 책임입니까? 미군 공여비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 계획 차질 및 지역 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온 묵묵한 희생 속에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민선 편리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추진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내걸었고 작년 8월 반환 공여 구역 활성화 정착 협의 주단단을 구성해서 10월 현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북구 주민을 위한 설명 및 결과는 논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거창하게 추진단 만들어 놓고 여태 한 번의 논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반환 및 합당한 보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북구 교육현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구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하여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학교 5곳이 신규 지정되었지만 경기 북부 학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 가산점에 지역 점수 축소, 북부 근무 교원 유인책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북부 교육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국가안보 희생 속에서 생겨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지역적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님이 말씀드린 북부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북부 동민의 삶에 대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